아프리카 대륙에 가깝지만 스페인에 속한 섬 카나리아 제도. 7개의 주요 섬이 저마다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요. 란사로테 섬은 지난 1730년경부터 계속된 화산 폭발로 섬 절반의 모양이 변할 만큼 피해가 컸습니다. 대지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아, 바람 엄청나다. 이야, 지난 1824년에 마지막 분출이 있었던 화산지대입니다. 사방에 지금 용암이 굳어서 형성된 화산암들이 펼쳐져 있고요. 뭐 풀이 조금 있긴 하지만 완전히 황량한 그런 대지예요. 와, 제 바로 앞에 실제로 화산이 분출됐던 그 분화구가 있어요. 와, 깊이가 뭐 좋게 한 50m 이상 돼 보이는데요. 아, 어마어마하다. 야. 지금까지 남아있는 수백 개의 분화구와 현무암 지대가 당시 화산 폭발의 위력을 실감하게 합니다. 초목이 자라지 못할 정도로 황량한 대지에서 아주 독특한 풍경을 만났습니다. 온통 검은색 땅에 반원형으로 돌담을 쌓아놓은 것이 마치 물고기 비늘이나 문어다리의 빨판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란사로테의 와이너리들에서는 모두 볼 수 있는 특별한 포도밭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검은 파도가 밀려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여기가 바로 그냥 포도밭이네요. 이 바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 바람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돌담을 쳐놓은 것이 저에게는 파도로 보인 모양이에요. 와, 야,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말. 바람이 강하고 비가 잘 내리지 않는 란사로테 섬은 농사짓기가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렇게 깊게 구덩이를 파고 현무암으로 담을 쌓아 주어진 환경을 극복해냈습니다. 어마어마하다. 야, 이 돌담 사이를 걸으니까 마치 선사시대 유적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정말 오래된 역사가 그냥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오이쿠야, 저보다 깊은, 제 키보다 깊은 이 현무암 안반 밑에 비로소 이 포도나무가 뿌리를 받고 있어요. 야, 포도나무를 둘러싼 이 거대한 돌담을 소코라 부르는데요. 이런 구조 때문에 기계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모두 수작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고생스러운 작업이죠. 아. llegar de nuevo a la tierra fértil. Y ahí es donde plantar la viña. Ahí se plantó y ha ido creciendo durante estos 150 años gracias al agua que va lloviendo y va cayendo toda. 네. 원래 있던 밭이 이렇게 용암으로 뒤덮이게 됐는데 사람들이 일일이 다 손으로 파가지고 다시 흙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해요. 깊이가 좋게 한 2, 3미터는 돼 보이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삶을 이어가려는 그 강렬한 의지를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잃은 땅이었지만 주민들의 노력과 지혜가 바로 이런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여기가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라고 하는데요. 이 말밭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인데 제조 연도가 1881년입니다. 조선시대 말기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지난 1775년에 들어선 이 와이너리는 가족들이 5대에 걸쳐 운영해온 곳입니다. mal vacía dulce de 1881 네. no se comercializa pero como viene de Corea de tan lejos te lo voy a dar a probar. gracias. 와. 100년이 훨씬 지난 귀한 와인을 선뜻 대접해 주시는 융숭함이 참 고마웠는데요. gracias. 와.
와인의 깊은 향이 코끝을 자극합니다. 과연 무슨 맛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와, 과일 향이 엄청 진합니다. 와, 최고인데요, 정말? 야, 고기에는 이 진한 카라멜색이 나요. 그런데 향은 정말 뭐 여러 가지 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그 과일 향이 풍부합니다. 와. 최고급 와인도 맛봤으니 이제 섬을 좀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대서양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세자르 마니케가 생전에 남긴 전망대가 여기 있기 때문인데요. 해발 고도 497m 지점에 자리한 전망대에 올라서면 대항해 시대의 항로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정말 아찔한 높이에 이 전망대가 자리하고 있어요. 야. 화산 지형을 있는 그대로 살려낸 이 전망대에 오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와, 이건 또 벤치구나. 자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 스펙타클한 란서로트의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 이 세자르 만리케의 건축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자르 만리케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는 곳을 찾았습니다. 좁은 입구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면 어두컴컴한 용암 동굴이 나타납니다. 이곳의 이름이 하메오스 델 아구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물의 용암 동굴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용암이 흘러내려가고 생겨난 그 용암 동굴 안에 이렇게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은 바위 틈 사이로 바닷물이 들어와 만들어진 건데요. 밀물, 썰물, 조수간만의 차에 따라 수심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한다고 합니다. 이 물 속을 보시면 마치 누가 동전을 던져놓은 것처럼 새하얀 그런 물체들이 보이는데 동전이 아니고 이 안에만 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종, 그 특별한 개라고 합니다. 이 눈먼 흰가재는 원래 심해에 사는 종이었지만 화산 활동으로 어두운 동굴에 갇히면서 시력이 퇴화됐다고 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꾀한 이곳은 특별한 문화 공간으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요. 세자르 마네케는 이 동굴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트클럽이라고 했다는데요. 란사로테 섬이 한때 사람이 살기 어려운 죽음의 땅이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그의 바람처럼 늦은 밤까지 흥겨운 연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야, 이 해변이 온통 검은색이에요. 야, 그 거친 화산암들이 이렇게 잘게 조개질 정도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야. 해변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작은 어촌 마을 엘골포가 나오는데요. 마침 조업을 나가려는 어부를 만났습니다. 아, 여기 뭐 작업을 하고 계신가 본데요.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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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 그물을 챙기는 모습에서 연륜이 느껴집니다. 이 노신사분의 뭐 모자며 이 풍채며 이 인상이며 너무 좋아요. Siempre, siempre, toda la vida con sombrero. Marinero de la 10 años. 네. Y tengo 84 horas. Esto autóctono de la isla. 네. Canario de toda la vida. 아. 야, 이 모자가 작은 거겠죠? 와, 우리 뭐 중절모 같은 느낌인데 이 선이 중절모보다 좀 앙증맞으면서 귀여워요. 으차. 이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옮겨야 하는데요.
야, 오. 무거운 배를 옮기기 위해서 장정 여럿이 동원됩니다. 이야. 야, 이 작업은 정말 이 동네 어부들이 다 모여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작업이에요. 협동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 이 받침목을 하나하나 대면서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지금 바다로 나아가고 있어요. 엘골포 마을에서는 여전히 카나리아 섬의 전통 방식대로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와. 돈 프란시스코, 조심히 다녀오세요. 프란치스코 할아버지가 먼저 배를 몰고 조업 장소로 향하는데요. 이때 육지에 있던 어부들이 약속한 조업 장소로 가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지에 있는 어부들에게 그물을 던져두고 이렇게 가두리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는데요. 이렇게 그물 주변으로 장대를 던져 물고기를 그물 안쪽으로 몬다고 합니다. 물고기가 어느 정도 모여들었다 싶으면 그물을 당기는데요. 왜 이렇게 힘이 드나 했더니 정말 많이도 잡혔습니다. 가르데. 아. 이 작은 물고기들은 카나리아 제도에서 자주 잡히는 겔데라는 생선인데요. 이만하면 오늘은 만선의 기쁨을 누려도 될 것 같습니다. 보리멸치과에 속하는 겔데는 카나리아에서 예부터 많이 소비되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은빛 색이 참 고운데요. 이렇게 갓 잡은 물고기들은 항구에서 바로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모처럼 기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검은색이고 외벽은 흰색이네. 그게 전통집인가 봐요. 여기 보이는 란사로테 전통가옥이 할아버지 댁입니다. 집안으로 들어서자 카나리아 제도의 명물 카나리아새가 손님을 맞아주는데요. 이야, 이렇게 집에 천장에 구멍이 있네요. 하늘이 보이도록 설계한 독특한 구조는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란사로테 집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 이렇게 잡으셨구나. 70년 넘게 어부로 살아왔다는 할아버지. 하루에 1톤이 넘는 고기를 잡을 정도로 잘 나가는 어부였다는데요. 어부들이 갓 잡은 해산물로 만든 요리는 마을에서도 유명하다는데요. 오늘 잡아온 겔데로 카나리아 전통 요리를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묻힌 생선을 기름에 튀기는 게 꼭 빙어 튀김 같지 않나요? 신선한 바다를 그대로 식탁으로 옮겨온 맛입니다. 일단 뭐 신선하니까 그 자체로도 상당히 큰 매력입니다. 와. 무이 부에노. 무이 부에노. 예. 이제 마을의 부둣가를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이 여행자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파도 소리며 햇볕이며, 와, 여기 살면 정말 뭐 스트레스 같은 게 없겠는데요, 정말? 야, 이건 뭐지? 뮤지오 아틀란티코 대서양 박물관이란 건데? 바다에 있는 박물관이란 표현이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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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aw the strange photos out there. Mm-hmm. So what is that? The statues are under the sea. So under the sea, we have a very nice underwater museum. It's called the Atlantic Museum. 야, 여기 보니까 정말 뭐 까마득한 그 바다 속에 사람도 보이고 뭐 선인장 같은 나무도 보이고요. 사람들의 모습을 실물 크기의 조각상으로 제작해 바닷속에 전시했다는데요. 모든 작품을 설치하는 데만 무려 2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박물관 관람을 위해 이렇게 배를 타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멈춰섭니다. 바로 여기가 매표소라고 합니다. 밖에서 사온 표를 여기다 내야 비로소 이제 밑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아, 참 재밌는데요. 발상이 너무 독특하고 아, 재밌습니다. 표를 끊으니 이제야 박물관에 온 실감이 납니다. 수중 박물관이다 보니 다이빙 장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입수 전 안전 교육도 필수입니다. 아, 이제 드디어 들어갑니다. 한번 수중 세계 잘 탐험한 거 보겠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아름다운 수중 환경으로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유명한 곳이죠. 어떤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영국의 조각가 테일러가 만든 이 작품들은 지구 온난화 등 사회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친환경 시멘트를 사용해 바다 생물에겐 인공 산호초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박물관이라는 발상이 정말 멋진 것 같죠? 아쉽게도 공기가 소진되기 전에 밖으로 나와야만 했는데요. 정작 들어가 보니까 그 북아프리카나 중동 쪽에서 유럽으로 넘어오려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해서 작품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뭐 보트 피플이랄지 아니면 유럽의 그 차별과 장벽들. 여행이라는 게 단순히 낭만과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의 전환을 줄 수 있다는 게 큰 의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수많은 영감이 떠오르는 풍경. 란사로테란 섬이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가 아닐까요? 지형이 워낙에 가파르고 또 이렇게 험악하다 보니까 이렇게 절벽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